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 또 17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삭슬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이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는,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살아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구원 받는데 어,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그가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도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구원의 놀라운 삶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실제로 살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참 답답한 일이죠. 그 원인이 믿음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지요? 나는 믿는 건가요? 믿고 안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정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신념일 거야. 잘될 거야. 하여튼,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실 거야.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구원 받았, 받았다고 확신하세요. 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확신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유명한 정치인을 알고 유명한 연예인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과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너무 친해진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어, 구원받는 것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다시 로마서 4장에서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기를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두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두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 그런데 이두 사람 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이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습니다 하, 아브라함이 행한 것으로는 그는 절대로 의로운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못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성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창세 10개명에 7개명을 어긴 거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10개명에 6개명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죠. 다윗은 율법으로는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8 절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좀더 구체적으로 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특별히 택하여 예를 드신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야, 어째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뭘 말하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비 친척 그리고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후손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약속이 믿어진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뒤에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믿지 못하고 기근이 들때 그가 그만 피난을 가 버립니다. 피난 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끔찍한 일을 두 번이나 겪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몸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일을 낳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중동은 긴장과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여러 번한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내년에 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니 아브라함은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사라는 이미 아기 나올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우 게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라는 못 믿었어요. 사라가 그 텐트, 옆 텐트에서 있었는데 다 들었습니다. 사라도. 근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니까. 천사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 아내가 웃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라가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는 안 웃었다고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너가 웃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뒤에 천사가 사라를 무슨 특별히 더 책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벌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천사가 사라가 웃은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는 거죠.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사라가 또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사, 천사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상한 겁니다. 사라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천사도 그렇게 인정해 준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이 믿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럼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해 주시는 일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진 거죠. 21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건 뭐될수 있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전에 믿음 없이 행동했던 거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더욱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바울이 이처럼 좀 장황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설명한 까닭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그게 뭘 말하는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에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바로 그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은 뭘 묻는 거지요? 교회 나오는 걸 묻는 겁니까? 세례 받은 걸 믿는 겁니까? 무슨 교회에서 직분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도대체 뭘 묻는 거예요? 믿는다는 걸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직분도 중직이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분이 아니면 믿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폭군과 같고 아이들은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직장 가면 예수 안 믿는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하여튼 사방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많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난감한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탄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에요. 정말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형편과 그 처지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지지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광야에서 들려진 노뱀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구원은 거기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에게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야단 맞고 심지어 매도 맞아놓고 그 다음에 또 엄마 무릎에 털썩 앉습니다. 그 믿음이 놀라워요. 아니 딴내같으 면은 가까이나 오겠습니까? 그렇게 구박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그냥 혼내고 심지어 맥까지 들었는데 아 그러면 벌써 집 나가 버리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냥 엄마 무릎에 와서 털썩 앉아요. 그게 참 놀라운 믿음이죠.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엄마는 나를 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항상 엄마 바라보고 산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지고, 엄마는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친어머니라도, 혈육상 친어머니라도, 어릴 때 아이를 그렇게 늘 데리고 살지 않은 엄마는, 아이를 만나면 아이가 어색해합니다 내가 엄마야 엄마한테 좀와 그러면 머리로는 엄마인 줄 아니까 다가는 왕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엄마 품에 이렇게 기대기는 하지만 힘은 안 기울어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열쇠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 삶의 무게를 옮겨드리지 못합니다. 세상 없이 어색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압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사람들이 다 높여보고 우러러보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세상 없이 어색하신 관계.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세상 없이 어색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무 친밀해요. 그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절대로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친밀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탕자에게 금가락지 깨워주고, 그리고 좋은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돼지치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였다는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어릴 때 기억이. 그러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였다는 이 기억만으로 탕자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집이 저쪽 편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해요. 물론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학교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타임즈가 스텔리 존스 성교사님을 그가 살아계실 때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을 정도로 대단한 선교사님입니다 스텔리 존스 선교사, 인도 선교사님이예요 이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15살 때 어느 집회에서 그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한 거죠 그러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2년 뒤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 스텔리 존스가 17살인죠. 마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 저녁 집회. 집회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가기 전에 스텔리 존슨은 자기 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도는 아주 짧았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짧은 기도였지만 17년 기도 교회 단일했지만 가장 신실한 기도, 가장 갈급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집회가 열리는 교회로. 오는데 뛰어왔어요. 여러분 교회로 오는데 뛰어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늦어서 뛰어오는 것 말고 네. 예배 시간에 늦어서 뛰어오는 것은 말고 네.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정말 그건 말고 일찍 일찍 가는데도 뛰어오게 되는 것그건 이미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예배당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건 제일 앞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한 번도 앞자리에 나와서 앉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맨 앞자리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를 부르는 초청을 할때 그는 바로 그 앞에서 그 부름 앞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천국이 자기 영혼 속에 들어왔다고 그가 자서전에서 그렇게 고백 그날 자기가 강단 앞에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순간에 천국이 자기 영혼에 들어왔다 일곱 가지 느낌을 그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두 번째, 본향 바로 거기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 번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면서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네 번째, 혼자가 아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섯 번째,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섯 번째,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곱 번째,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역사가 마음이 일어난 거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17살 스텔리 존스에게 주님이 오셨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스텔리 존스는 그 17살 때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벌써 그는 교회 올 때부터 벌써 달랐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던 그대로예요. 여러분은 매주마다 교회를 오시지만, 언제 한번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갈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로 온이 걸음이 여러분이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걸음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기도 자리, 집에 있는 기도 자리여도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옆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분명한 것은 주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17살이면 사춘기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 17살 시절에 자녀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스텔리 존스는 그 격동의 사춘기 시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친구가 있었어요. 레스라고 하는 친구, 부흥의 그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러 나갈 때 그때 옆에 앉은 레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레스 같이 나가자. 그때 그 친구가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인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많아. 왜 하나님께 나가면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걸 모르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지만 나는 아직도 아니야. 그리고 헤어진 것이 30년. 30년 만에 만난 레스라는 친구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17살 때 그는 교회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도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식의 기준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 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스텔리 존스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삶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17살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반드시 어느 시점엔 이제는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는 때가 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아버지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내가 살리라 이런 결단의 때가 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계속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에 계속되어져야 돼요. 아프리카에 오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마당에서 노는 아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아이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엎드려! 이 아이는 무슨 용문인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엎드려 그이 아이가 그 마당에서 엎드렸어요. 너 기어와 절대로 고개를 들면 안 돼. 이 아이가 그 마당에 엎드려서 기어 옵니다. 얼만큼 오니까 일어나서 이제 뛰어와. 이 아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도 뛰어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에 5m가 넘는 큰 뱀이 혀를 낼렁거리면서 이 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축 쳐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기어오라 그러면 기어오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도 아찔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누리고 살지 못하지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 영성의 길을 꾸준히 써왔지만, 어느 순간에 끊었다고 생각했던 음란 동영상에 다시 빠진 어느 교우가 메일을 보냈어요. 거기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영서일기를 쓰면 진짜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분의 메일을 읽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가 겪은 그 갈등과 좌절이 얼마나 클까? 영성일기를 쓴다고 죄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성일기가 죄를 끊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영성일기 쓰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이분이 영성일기를 쓰면서도 여전히 음란한 영상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유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지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도 그만큼 분명히 열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는 눈이 아직까지 분명히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또 넘어진 거죠. 영성일기를 쓰면 어떤 도움이 있는 거지요? 그분에게는 영성일기를 썼는데도 아무 도움이 안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성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된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음란한 영상을 보신 분이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게 뭐 잘난 일이라고, 뭐 좋은 일이라고 목사한테 저 지난주간에 음란한 영상 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도대체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저 음란한 영상을 또 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기쁜 소식이라고 그걸 전해주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정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자기가 지난주간에 그랬다고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영성일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던 죄, 그저 좌절만 느끼던 죄가 이제는 이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된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해결될 수만 있다면, 하여튼 이 죄를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 간절함이 어디서 온거지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온거지요 주님의 근심이 마음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고 그랬어요.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요 다시 바라봐,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형편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압니다.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노진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셔서 설교하셨죠. 그분은 장애인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그는 절대로 남에게 약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좌중을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유머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웃길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사람들의 중심이, 대화의 중심이 되었어요. 우스운 말을 잘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인 거죠. 어느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충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거기서 펑펑 울면서 어떻든지 강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랬어. 하나님이 내 강함이 되시면 되잖아. 내가 강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은 분명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강함이 되실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강하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강함이 될수 있냐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계속 주님을 바라, 강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 강함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이 엄청난 축복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믿어도 안 됩니다. 신념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진짜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항상 바라보세요.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계속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계속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